안녕하세요, 대사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바탄전투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요 서쪽에 방학 쪽을 공격하는 게 적이 그때그때 상당히 강하게 반응하죠. 그래서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. 정리해버리죠. 정리해버리는 게 편하겠네. 자, 쉽지가 않죠. 저기 강한 데다가 여기에 숨어 있어서 그래요. 정글이 숨어 있어요. 정글에 있으면 공격자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. 여기는 지금 대공포가 밑에 있어가지고 공기가 잘 못 움직입니다. 그래서 1대1 전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단위 전투력에서 또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원을 안 받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막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기초 실력이 중요하게 이렇게 실력을 할 수 있는 아, 공포가 됐구나. 조금 때려줘야죠. 뒤로 빠집시다. 아직까지 잘 싸울 수 있는 애들.
들어가면 됐습니다. 얘는 이리로 와서 날려버리고 뭘 넣고. 자, 이제 보면은 보병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. 42년형으로 그래서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. 더도 이 정도면은 뭐 모자라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. 생각난 김에 업그레이드 해버립시다. 어차피 이거 한번 업그레이드 해놓으면 이거는 오래 씁니다. 오래 쓰기 때문에 우리로 진행을 하면은 여기 자 스페셜 이벤트 탱크 캡처 탱크를 갖다가 전차를 뺏을 수 있죠. 자, 전차들을 노획하다. 우리들은 유기대였지만 사용할 수 있는 M3 스튜어트 전차들을 우연히 발견했다. 적은 틀림없이 연료가 모자라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. 실제로 일본 제14군이 필리핀 점령 과정에서 노획한 전차 및 장갑차 총 77대였다고 해요. 일본의 전차 기술이 떨어져가지고 이때 노획했던 그 스튜어트 경전차가 일본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전차 모델이었다고 합니다. 일본의 수준이 기갑 능력이 확실히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. 요 놈이죠. 요 놈으로. 내줄까요? 이걸로 내줄 수 있죠. 그리고 요 놈은 너무 많이 고생을 했다. 요 놈을 들어가서 중을 실시하고 이제 이놈들이 와서
볼 부숴버리면은 얘나 뭐 비행기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죠. 낙포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여기는 지금 대충 돌파는 했는데 오늘 이것으로 끝입니다.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